겨드랑이에서 연결되어 덜렁거리는 살들은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인데요. 오늘은 슬림하고 탄탄한 어깨와 팔 운동 루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등 운동과 함께 딱 2주만 해보시면 예쁘고 슬림한 상체 라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르게 앉아 보실게요. 양엉덩이 꾹 눌려내시고요. 자, 이때 어깨 끌어내린 상태. 양팔을 옆으로 벌려주실 거고요. 큰 나무를 앉는다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를 앉듯이 손가락이 서로 마주 볼듯말 듯. 자, 이때 팔꿈치를 내리지 않고 계속 든 상태에서 그대로 열고, 엔큰 나무 앉고, 엔 열고, 엔 앉고. 이렇게 20번씩 두 세트를 진행해 보실게요. 자, 키는 계속 커진 상태로 유지해 주시고요. 자, 마시고 준비. 자, 갈게요. 하나, 엔, 둘, 엔. 셋, 팔꿈치 처지지 않아요. 넷,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게. 다섯, 엔. 여섯, 겨드랑이 쏙 들어가게. 일곱, 쭉, 여덟, 아홉, 엔, 열. 바로 한번 더, 엔. 하나, 쭉. 큰 나무 앉는다 상상하시고요. 셋, 엔, 겨드랑이 쏙, 엔, 일곱, 여덟, 엔, 아홉, 엔, 마지막 20, 엔. 자, 바로 두 번째 세트 진행해 보실게요. 자, 어깨 끌어내리시고 키는 커진 상태에서 자, 그대로 양팔 넓게 벌려주시고 하나, 엔, 둘, 엔, 셋, 팔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고,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한번 더, 시작, 하나, 엔, 겨드랑이 쏙, 엔, 셋, 호흡하시고, 배꼽 쏙 넣어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큰 나무 앉는다고 상상하기, 아홉, 엔, 마지막 20, 엔, 내려주시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사이드라인 자세를 취해 보실 거예요.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요, 아래쪽에 있는 팔을 어깨에다가 터치를 해 주실 거고요. 자, 우리 위에 있는 손은 바닥에다가 지지해 주실게요. 자, 이때 내가 손바닥을 밀어내서 팔 뒤쪽에 힘을 주어서 상체를 들어 올리실게요. 자, 마시고 준비. 자, 10번씩 두 세트 진행할게요. 자,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올리면서 내 흉추가 회전이 되셔야 해요. 그럼 옆구리도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엔, 내려갔을 때 닿을 듯말 듯. 엔, 후, 엔, 셋, 엔, 넷, 다섯, 닿을 듯말 듯. 여섯, 일곱, 엔, 여덟, 엔. 내 가슴이 매트 바라보고, 정면 보고, 열. 네, 내려오시고. 자, 바로 두 번째 세트 진행할게요. 자세히 다시 정렬해 주시고요. 자,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손바닥 밀어내면서. 닿을 듯말 듯. 둘. 엔. 팔 뒤쪽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제 바로 반대쪽 가보실게요. 자, 두 다리 포개어 주시고요. 자, 이때 아래쪽 다리가 조금 더 위에 오시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내려간 상태에서요, 오른손은 어깨에 터치해 주시고, 왼손바닥으로 밀어내며 팔 뒤쪽 힘으로 올라와 보실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손바닥 밀어내면서 그대로 흉추 회전하시고, 다이트 마이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쉬어주실게요. 자, 다시 다리랑 상체 정렬 해주시고요. 자, 손바닥 밀어내면서 가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엔, 둘, 셋, 닿을 듯 말 듯, 넷, 다섯, 여섯, 일곱, 팔에 뒤 힘 주시고, 여덟, 엔, 아홉, 마지막, 열, 쉬어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네 발 기기 자세를 취해 주실 거예요. 자, 내 어깨 아래 손목, 고관절 아래 무릎 위치시켜 주시고요. 자, 이때 오른손으로 엉덩이 쪽을 올리시고 난 뒤에 천장으로 그대로 튕기듯이 후, 인, 후 이렇게 열 번 가시고 나면은 바로 위팔편을 고정한 상태에서 반 접어서 그대로 또 다시 위로 인, 둘, 이렇게 열 번씩 두 세트 진행하실게요. 이때 지지하고 있는 팔 힘도 계속 고정된 상태로 등과 팔 힘 그리고 어깨 딱 안정화시켜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대로 팔 뒤로 딱 밀어내실게요. 자, 그대로 천장으로 손바닥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엔. 그대로 팔 밴딩. 그대로 하나, 위팔뼈 고정. 둘, 엔. 셋, 넷, 다섯, 왼손바닥 잘 밀어내시고, 이어서, 엔. 일곱, 엔.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대쪽 바로 진행해 보실게요. 자, 오른손바닥 잘 지지하시고요. 자, 그대로 팔 뒤로. 자, 천장으로 펄스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엔. 자, 그대로 윗발뼈는 고정하시고 그대로 뒤로 쭉 후, 엔, 둘, 호흡하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넷. 자, 바로 반대쪽 가보실게요. 자, 그대로 뒤로 딱 올리셔서 그대로 펄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엔, 그대로 밴딩. 자, 위에 팔 고정. 하나, 엔, 둘, 팔 뒤쪽 자극 느껴주시고, 넷, 후, 왼손바닥도 밀어내시고, 다섯, 엔, 여섯, 엔, 슛. 자, 어깨 힘들어가지 않게. 아홉, 마지막, 열, 엔, 돌아오시고. 자, 이제 반대쪽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자, 그대로 손 엉덩이 위쪽으로. 자, 그대로 천장 향해서 엔, 후, 엔,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반 접었다가 하나, 후, 엔, 둘, 후, 엔, 셋, 후, 넷. 어깨랑 귀는 계속 멀어지시고 다섯, 후, 여섯, 손바닥 천장 쪽,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열, 후, 예. 자, 이번에는 방금 했던 네 발 기기를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은 우리 엉덩이 방향 쪽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때 조금 손을 뒤로 짚어내시고 발바닥 어깨 넓이 지지하셔서 그대로 위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때 엉덩이 번쩍 그리고 엉덩이 다운 엔
후. 자, 엉덩이 힘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내 팔은 계속 고정하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밀어내는 동작이에요. 10번씩 2세트 진행해 보실게요. 자, 마시고 준비. 자, 내쉬면서 손바닥 딱 밀어내서 팔과 어깨 견고하게 고정. 힙 다운. 둘, 훗. 앤, 셋, 후. 허리로 밀지 마시고. 넷, 훗. 다섯, 후. 여섯, 훗. 일곱, 훗. 엉덩이 닿지 않아요. 후. 아홉, 훗. 마지막. 열, 훗, 인, 다운. 자, 한 번 더 자세 정렬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발바닥 잘 지지하시고, 자, 올라가실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업, 훗, 인, 훗, 셋, 훗, 넷, 훗, 다섯, 훗, 여섯, 훗,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앤 쉬어주시기. 자, 우리 오늘 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깨와 팔의 조화의 사용감이 엄청 중요한데요. 팔만 과도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승모근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어깨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팔을 적절하게 힘을 분배하시고요. 손바닥을 지면에 밀어내는 힘을 잘 이용해서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운동과 함께 팔 루틴을 하신다면 딱 2주만 매일 해서 효과를 한번 맛보세요.